스마트폰 시장의 다운사이클이 지속됨과 함께 퀄컴의 매출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퀄컴은 AI 엔진 등 가속화 솔루션을 개발하며 하이브리드 AI 강자로의 전환에서 위상을 가지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. 퀄컴은 메타와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해 메타와 손을 잡고 라마이가 클라우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디바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퀄컴은 2024년부터 스냅드래곤 기반 단말기에 라마이 기반 AI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